안녕하세요. 명주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또 부산까지 왔네요, 제가. 네, 예쁘게 봐주세요. 되게 또 미인 선생님을 또 이제 뵙고 새롭게 이야기를 또써 내려갈 건데, 네. 선생님 일단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현재는 저는 부산에 지금 해운대에 있고요. 예, 원래 거주지는 통영입니다. 네. 지금 원래 그럼 통영에 신당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통영이 원래 고향이고요. 이제 인연법 따라서 부산에 지금 온지한 1년 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자리 잡고 또 이제 신령님 메시고 한 지난 8년? 예, 이 정도 지금 네, 신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이제 또 저희는 항상 첫 편에 항상 네. 궁금한 점이 네. 어떻게 왜 신내림을 받게 되셨는지. 네, 신이 좋아서. 뭐, 사연이야. 다 각각 선생님들마다 다 있겠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또 이제 귀신 소리도 잘 들었고, 또 보이기도 했고, 들리기도 했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남들하고 좀 평등하지 못하게 좀 문제도 있었고 힘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29, 30살 이 나이 때쯤에 제일 많이 힘이 들어서 어떤 인연이 되시는 선생님으로 통해서 처음엔 타로로 시작을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신의 제자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타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기를 서양신이라는데, 예, 타로도 이제 제가 볼때 가까운 미래는 잘 맞아요. 근데 타로를 하면서 신의 길을 오려고 했는지, 타로를 볼 때마다 휘파람을 불고, 그리고 사주를 적게 되고, 사람 얼굴을 보면 관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점을 한 3년은 본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자길을 제가 31살에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네. 그 안에 뭐 많은 사연들이 뭐 있으셨겠지만은 네. 앞으로 저희 뭐 이제 더 샤머니즘 통해서 네. 소통을 해주실 건데 네. 뭐 시청자분들께 어떤 뭐 앞으로 어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요, 좋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신과 소통을 하고 있는 중간에 중간 역할하는 제자지만 욕심이 많고 다 탐심이 많고 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인간이니까 욕심이 있고 인간이니까 탐심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자니까 그 욕심을 조금 더 줄이고 또 탐심도 줄이고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내가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게 좋은 제자가 아닌가 싶고요. 어떤 매체가 없으면 요즘에는 여기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파트 안에 앉아서 점사를 본다고 해도 내가 잘 보는지 못 보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매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시고 인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또첫 방송이고 해서 소신껏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제 영상을 보신다면 좋은 인연으로 좋게 뵙고 싶은 게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네.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아는 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